아, 전월세 살면서 계속 좀 이사 다니다 보면은 내집 마련이 좀 절실해진다. 그냥 지금이라도 적당히 내집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을 저는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자산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선택하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내가 살 집이니까 비싸도 상관없어. 그래서 대출받아서 높은 집값을 그걸 샀다면 집값이 빠지고 금리가 오르고 막 이러면 엄청 괴롭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건 피해야 된다. 최소한 시장의 변환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막 바닥에 사서 몇억씩, 몇십억씩 버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비싸게 사진 마시라. 근데 꼭요, 안타깝지만 비싸게 사요. 그리고 대출받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전월세 살고 임차하는 기간을요, 투자로 생각하시면 양상이 달라져요. 생각이. 뭐냐면 난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내 집을 사서 돈 벌려고 난이 기간을 지금 기다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을 너무 괴로워 이사 가는 거. 집주인한테 눈치 보는 게 너무 괴로워. 근데 그것도요. 엄밀히 따져 보자고요. 그거 맨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4년이고요. 때 당시에는 기분 나쁘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간을요, 아, 난 나중에, 아, 집을 통해서 돈도 벌고 좋은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난 지금 기다리는 기간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런 기간들이 제가 볼때 오고 있다. 그런 기간이 온다고 반드시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관을 또 가지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런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간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운 건요, 집값이 올라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난 여기에 집을 싸게 살 거야. 난 이런 지역에 살 거야. 그리고 난 여기서 집 마련해서 돈도 벌 거야.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요. 지금 집 없는 게 어쩌면 투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기다리는 거니까. 최근에 전월세가 오르고 있대요. 2년 혹은 4년 후에 지금 이제 곧 만기신 분들은 내가 이걸 올려줘야 될까 봐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나는 내집 마련과 멀어질까 봐 초조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세가격 오르는 거하고 집값 오르는 거하고 연관 손상에 두지 말자고요.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내집 마련이 멀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게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뉴스에선 오른다고 하던데요?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지금 월별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임차인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인이라고 그러면 그 집을 투자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2년 전에 내이 집을, 집을요, 10억 원에 샀는데 5억 원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근데 5억 원 전세를 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전세가 3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3억 8천이 다시 4억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월별로 볼때이 전세 가격은 뭡니까? 오른 거죠. 그런데 이건 임차인 입장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 얼마였어요? 전세가. 5억인데 3억 8천으로 떨어졌다가 4억 원으로 된 거잖아요. 이거 오른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거죠. 이 집주인한테, 아이고, 요즘 전세 올라서 좋으시겠어요? 하면 한대 맞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요,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요, 거의 60% 이상이 떨어져 있다고요. 아, 지금 미미하다 올랐다고 해도. 그렇죠. 왜냐면 2년 전에 워낙 전세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1억 원을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게 과연 맞냐.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전세 시장이 전세 가격이 왜 월별로 오르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임차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주택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어, 되게 안 좋다고 말해야 돼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갭 투자가 다시 증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갭 투자는 지금의 두 가지가 또 중요한데. 아파트의 절대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도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전세 매매 비율이 예를 들어서 65% 정도 이상이면 갭투자가 증가한다고 해요 60%라고 할게요 그럼 과거의 평균 집값이 5억일 때는 전세가격이 60%니까 3억이었고 2억만 있으면 이 집을 샀죠 근데 지금 집값은 10억 원이라고요 근데 60%면 전세가 얼마입니까? 6억 원이죠 그럼 얼마가 필요해요? 4억 원이죠 과거에 2억원 있던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4억원 있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절대가격이 올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갭투자가 증가할 것같진 않다. 내가 보기에.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 비율로만 보고 이제는 65% 하면 되면 갭투자 몰릴 거야. 아, 천만에 많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인과관계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상관관계에 속지 말고. 어,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고민하시고. 그게 더 중요해요. 결과가 보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름이 오면 아이스크림이 잘 팔립니다. 그리고 선풍기가 잘 팔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래요.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서 선풍기가 잘 팔리네. 아니잖아요. 둘은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산시장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본질을 놓치는 거죠. 여름이 와서 잘 팔리는 거죠. 그 여름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요. 전세 가격 이왜 오르는 겁니까? 살려는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뭐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뭐 금리가 뭐 떨어지고 이런 데서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치 판단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뉴스가 얼마나 저희가 왜곡되기 쉬운지 하나 예를 보내드릴게요. 아까도 G T X A가 뚫렸다고 그래서. 아, 화성 동탄 집값 오른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뉴스가 딱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GTX 개통이 되니까 동탄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동탄을 보니까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더라. 그게 바로 이누스예요. 화성시야만 갭투자가 46건이 이루어져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대요. 그러면 딱 보면, 오, 어, 수요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네. 라고 생각하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화성시에요. 갭투자 건수를요. 시계열로 본 거예요. 이거 보면 증가합니까? 안 증가합니까? 갭투자 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지역만 봐야죠. 이게 바로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수학시험을 보고 왔어요, 집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광수야, 오늘 수학시험 봤지? 몇점 맞았니? 물어보니까, 어, 아빠 나 80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혼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될거아니야 근데 갑자기요, 제가 혼내줬어요. 그런데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옆에 마이크를 90점 맞았는데 광수 씨 너는 80점을 맞아오면 이게 말이 돼? 하고 혼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왜냐면 광수는 지난번 시험에서 60점을 맞았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 잘한 건데 옆집애하고 비교하니까 못한 게돼 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이게 바로 유량적인 접근이에요. 세상을 플로우로 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야. 동탄에서 갭투자가 증가했대요. 옆집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나 정보도. 잘 가려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저량으로 보지 마시고, 유량으로 보시라. 저도 변화 잘 보고 싶고요. 지금 같은 시기를 잘 보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셔야죠. 호기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이 눈이 두개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는 세상을 보고 남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럼 무주택자 입장은 제가 잘 이해하죠. 그런데 어느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하는 사람들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들이 막집 사주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 아닌데 딱 수치를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파네? 왜 팔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관점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변화를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건에서 원인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러니까 왜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은 왜 증가할까? 이 원인 파악을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원인 파악을 하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가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날때왜 그러지를 찾아야 전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냥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값이 바닥 찍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집값이 오르겠구나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왜 집값이 바닥 찍었다고 얘기하지? 그 근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좀더 아까처럼 잘못된 정보, 잘못된 뉴스들이 잘 걸러질 겁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하시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표예요. 왜냐면 최근 강남의 하나 아파트에 30평대의 실거래가를 쭉 점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 이 아파트 가격이 16억 원에서 2021년도에 24억 원으로 거의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2년만에 거의 16억 원으로 다시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오르고 있고 이제는 계속 이런 어떤 왔다 갔다 이제 방향을 타진하고 있는데, 자,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딱 보면 궁금하세요? 전 궁금한 게 있, 있더라고요. 왜냐면 2021년도에 누가 이걸 23억 8천만 원에 샀을까? 그리고 2년 후에 누가 이걸 16억 원에 샀을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샀는지. 싸게 산 사람? 둘이 똑같아요. 27층과 29층. 큰 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싸게 16억 원에 산 사람은 마이클이었고, 그리고 가장 비싸게 산 사람은 제임스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요, 갭투자했어요. 거주하려고 산게 아니고요. 투자자였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은 최고점에 샀고 한 사람은 최저점에 삽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볼게요. 마이클은 매입가격이 16억 원인데 당시 매입시점의 전세가 9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투자금에 6억 3천만 원만 들어있죠. 그래서 6억 3천 원으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임스를 볼게요. 제임스는 24억 8천만 원에 매입하는데 그때 전세가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투자금액이 9억 8천 들어갔죠. 근데 공교롭게도 2년 후에 전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서 내 돈이 13억 5천만 원 들어와요. 같은 집을 사는데, 누군 6억에 사고, 누군 13억 5천만 원에 삽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이클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클과 제임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차이였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마이클과 제임스로 한번 상상해보자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릅니다. 제임스가 이때 샀어요. 제임스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계속 오르겠다. 계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변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이클을 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샀습니다 마이클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변화될 거야 계속 이렇게 빠지지 않고 변화될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요 저보고 부정적인 사람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변화를 인정하기 때문에요 오를 수 있고 오르면 떨어질 수 있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라고요. 세상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아 오르 계속 오르고 계속 빠져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제임스는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요. 에 가격이 오른다는 게 어떻게 긍정입니까? 세상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러면서 급한 마음에 투자해서 산 거예요. 제임스는 반면에 마이클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죠. 변할 거야. 떨어져도 다시 오를 수 있어. 내집 마련하기 좋았던 시장의 조건이나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가 내집 마련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었고 그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 게 사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절대 기준은 없다고요. 근데 가격이 빠진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잖아요. 1%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 빠져야 돼 이런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집 마련하는데 5% 오릅니다. 7% 오릅니다. 10% 빠집니다.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기준은 없고 제가 그래서 추세적인 변화예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과거 평균의 거래량은 한 5천 건 6천 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올라와 줘야 돼. 이거는 답이 아닐 수 있다. 이때보다 적지만. 1천 건이 2천 건 되고, 2천 건이 3천 건 되고, 4천 건이 5천 건 되고 이렇게 추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절대 기준에 대해서 매몰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수학 점수로 가는데 90점을 절대 기준으로 놓지 말자고요. 50이 60이 되면 칭찬해주고, 60이 70이 되면 칭찬해주고 그래야 결국엔 그 아이가 90이 되고 100이 돼요. 근데 90을 절대 기준에 놓고 50이야, 60이야, 아직도 70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자산시장에서는 절대기준을 탈피해야 됩니다. 변화를 읽기 위해서. 상대적인 변화? 그리고 유량으로 판단하고. 플로우로 읽으시란 거예요. 세상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소설에 나오는 글귀가 있어요. 김영현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이야기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겨울 들판을 보면 도시에서 온 놈들은 다 죽어 있다고 말할 거야. 그러나 농사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 온도가 올라가고 햇볕이 비추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곡물들이 다시 함성처럼 자라난다고 생각하지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요 변화를 읽을 수 없어요 가끔 가다 보는 거잖아 내 농사꾼은 계속 지켜보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읽을 수 있어요 겨울 들판을 보고도 죽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산시장에서도 농사꾼이 되셔야 된다 갑자기 난 그때만 기다리면 돼 도시에서 온 놈들은 변화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랐다는 거예요 바로 심리가 조급해지고 반응하게 되죠. 도시에서 온 분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 농사꾼이 되자. 저희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요. 이게 바닥이 아니면 어떡하지? 가격 떨어진 것 같아. 거래량 오르고 있어. 근데 여기서 지하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절대 더 떨어질 수가 없다고 전 봐요. 왜냐면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닥이고, 대신 바닥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많이 빠졌다는 걸 바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먹40% 50%가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살 만한 가격이 와야 돼. 그래서 그거보다 덜 빠지면 바닥이 아닌 거죠. 왜냐면 내가 살수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되고, 자산시장에서 바닥이라는 정확한 정의는 많이 빠졌다가 아니고요. 그 이후부터 올라야 됩니다. 가장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가 있어요. 귓속말로, 광수야, 이거 많이 빠졌어. 사. 아니요. 그렇게 해서 사서 지하가 있고, 또 지하가 있어서 계속 빠지거든. 이렇게 얘기해야죠. 광수야, 이제부터 오를 것 같아. 이 얘기여야 돼요. 그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바닥의 정의가 많이 빠진 걸로 여러분들이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변화를 읽으려면 그 다음부터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살 사람이 생겨요. 오르니까. 살 사람만 있으면 바닥이었다가 지하도 가고 그러면서 다들 그래요. 지하 있었네. 지하는 도대체 몇 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닥에 대한 정의조차도 다르게 하셔라.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니 이광수가 얘기해요.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사야지. 그거를 내재화시켜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구체화해라. 근데 여러분을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화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집 마련 리스트를 한 10개 정도 마련해놓고 그 아파트가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는 계속 트래킹하는 거죠. 쫓아가는 거예요. 전체 이런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내계 같이, 같이 전체 시장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계획이. 그래으면 좋겠다. 모든 투자는 행동이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가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려면 나중에 그러면 행동해야 이 기간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러려면 구체적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저처럼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시켜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니까 최근에 많이 졌던 질문이 내집 마련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그 질문이 조금 다른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내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고민하시고, 언제나, 어떻게라는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언제 사야 돼요? 막 집값 빠져요? 이런,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주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